자, 안녕하세요. 바다와 포인트를 알아가는 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여긴 또 어딜까요, 여러분? 파도도 아주 멋있게 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신진도 방파제라는 곳이에요. 신진도 방파제. 충남 태안의 대표적인 방파제인데요.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포인트가 어떤지를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쪽 펜스죠. 여기 초입에 있는 이쪽 펜스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테트라를 넘어가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일단 한번 여기도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방파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끝까지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저쪽에는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이제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인명구조함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래도 언제 위급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기 방파제는 저쪽 빨간 등대 보이시죠? 저 끝에. 그쪽이 이제 빨간 등대 이제 끝, 방파제 끝지점이고, 그래도 이쪽은 방파제가 좀 큽니다. 저 끝에 쪽에 방파제 꺾이는 부분이죠. 방파제 꺾인 부분에서 한 분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궁금합니다. 뭐가 낚였는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항인데, 야, 이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해양 쓰레기. 아이고. 화가 난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뭔가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여기 방파제의 이제 포인트는 이 꺾여 들어가는 지점 있잖아요. 저 꺾여지는 지점에서 저 빨간 등대까지, 그쵸?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제 거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낚이는 어종이 뭐 진짜 다양합니다. 다양한 어종이 낚이는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는 이제 우럭이 좀 대세를 보이고 있죠. 계절에 따라서는 도다리, 문장어, 고등어, 학꽁치 이런 어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철에 따라서 방문을 하신다면은 꼭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끼리 텐트 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자, 이제 이렇게 빨간 등대까지 왔는데요. 여기도 낚시를 하실 때 주로 이쪽을 보고 치시던가 아니면 이쪽 보고 원투를 하세요. 그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여기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아, 여기 한 분 계시는구나. 여기 한 분 계시는군요. 여기서 여기 테트라는 되게 넓어요. 이 펜스가 엄청 넓어가지고 위험합니다. 여기서 테트라가 되게 높거든요. 여기는 위험해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밧줄 있죠, 여기 이 밑으로 해서 밧줄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완전 위험 천만합니다. 여기는 진짜 위험해요. 밧줄 이거 아마 하고 내려가시는 분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것이 참말이요?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쪽에는 또 가두리, 뭐 양식장인지 이렇게 가두리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하네요. 여기 내양 쪽에, 그죠? 여기 사람들 계신 분들이 지금 조가통을 꺼내놓은 거가 안 보이거든요. 조가통이 있으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가통이 없어가지고 아마 고기 소식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처럼 방파제는 되게 넉넉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텐트도 치고 그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제 여기서는 이쪽 방향, 그죠? 이쪽 방향에서 원투 낚시도 많이 하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또 저기 루어 낚시도 많이 하세요. 루어 낚시도 많이 하시는 곳이니까. 좀 내양 모습이죠, 내양 모습. 이렇게 이제 방파대가 여기는 이제 장점이 되게 넓고, 또 이제 테트라가 이제 펜스랑 약간 넓어가지고
아까 그 밧줄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아니면 그 초입, 처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초입에서 방파제를 이렇게 테테라로 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가 이제 방파제가 넓다 보니까 원투 낚시 하기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예. 자, 이렇게 오늘은 서해권에서 그나마 겨울철에 우럭의 손맛을 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출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간 내비게이션 느낌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이런 정보는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포인트도 처음에 이제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테트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방파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되게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시간하고 돈이랑 많이 절약을 시켰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내비게이션은 제가 앞으로 계속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이런 정보가 마음에 드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비는 또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슝.